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 TV. 많은 분들이 그 저희의 어떤 그 위급함을 알았는지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댓글로, 좋습니다. 댓글로. 그렇죠. 댓글로 그래서 이거 하면 어떠냐? 저거 하면 어떠냐?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도 쭉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솔깃한 게 위닝을 해라. 아. 하는데 이주원이 빠는 선수대. 박준균이 증오하는 선수. 그러니까 보면 중계 중에도 주원이 형은 난 얘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난 저 새끼가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네. 나는 누가 좋다는 얘기보다도 저 새끼 재수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형은 아, 난 얘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베스트 11을 그걸로 정해서 그걸로 실제로 붙어봐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죠. 형은 사랑을 듬뿍 담아서 플레이를 하고 나는 잘해도 좀 애매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네. 그래서 어떤 선수가 있을지 각자 베스트 11을 꼽아봤습니다. 일단 형의 베스트 11이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데 네네. 선정 이유를 살짝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골키퍼부터 가면 대야. 대야. 아, 뭐 맨유가 지금까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수가 아니었나. 형 대야 좋아해. 대야가 없었으면 10위권 밖으로 물러났어요. 네. 네. 인정합니다. 밀려났기 때문에 대야를 뽑았고요. 대야. 왼쪽에 베일입니다. 풀백? 풀백이요? 풀백 베일이. 근데 풀백 베일이 예전에 왜 가필패라고 풀백 베일은 나오면 진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길 겁니다. 베일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왼쪽 베일. 이 푸심차잖아. 그런 느낌으로. 옛날에 왼쪽 풀백에서 존나게 뛰어다니는 그 시절을. 네가 잊어서는 안 된다. 네네네네. 네. 근본을 찾아라. 근본을 찾아라. 네. 어떤 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 예, 예. 이게 한번 치다 보면 여기 훌쩍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궁금한 게 물론 베일을 골프 치는 영상이 다 올라온 건 아니지만 잘해요? 폼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좀 알 수 있잖아. 저도 못 봤는데 잘할 거예요. 운동신경이라는 게 사실 다 있으니까. 운동신경이 있고 특히나 그게 중요해요. 하체가. 근데 네. 사실 베일 하체 좋잖아. 네. 부상을 좀 당해서 네. 하체가. 하체가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레슨 받거나 그러면 나중에 좀 구력되면 거리 많이 나갈 거라고. 힘 좋다. 네. 형이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그렇죠. 게 다르다니까. 네. 이게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잘 버티나요? 아, 저 버티는 거는 뭐 잘 버티죠. 그래요? 네. 의무 방어전. 뭐, 아우 뭐 들고 뭐 이렇게 하고 돌리고 뭐. 네. 뭐 이상한 생각 하지 마. 공 돌린다고 공 들고 돌리고 공도 들 수 있잖아. 정글 주스예요? 아니 공 들 뭘 정글 주스야. 장혁. 야이씨. 예. 음방.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다음은 그다음에 오른쪽 풀백은 워커입니다. 워커한테 맞았냐? 그런 얘기도 돼. 근데 사실 원래 형이 워커를 되게 좋아한단 좋아해요. 말이야. 워커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형이 정력적인 풀백을 그래. 좋아해. 들고 돌리고 이런 거. 네. 카이로커 피터스 뽑은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스쿼드 짤 때. 나가 이 새끼야! 새끼 왜 이래? 아니 근데 나는 이런 상황. 야 이미 이천희 선수 아니야? 아니 이천희 선수인데요.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형이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건 적응이 한 200% 됐거든요. 솔직히 재수없습니다. 이 사지를 뭐라 하는 거. 그래, 반응 안 하고. 졸라 재수없어. 그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댓글에서 뭐 덕현이 금방 갈 거라 하더니 이게 제일 나쁜 새끼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 덕현이가 갈굼당하는 거를 좀 재밌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히든볼 2회를 들으시면 제가 원 없이 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워커. 아마 우리 방송 쭉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형이 워커 되게 좋아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제 점수가 조금 낮았던 거는 원래 보여줬던 워커의 플레이 혹은 내가 기대했던 워커의 플레이보다 그게 좀 안 나온다.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들으셨잖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너는 대가리 좋다.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 부모님들이 하시잖아요. 그거 미워서 합니까? 예뻐해서 하죠. 그래 아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 워커? 그런 마음입니다. 진짜 내 맘 좆돈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워커의 아버지란 거죠? 워커의 아버지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좋습니다. 네, 네. 무슨 포그바 엄마에다가 뭐 워커 아버지에다가 뭐 씨발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센터백은 누구죠? 센터백은 라모스입니다. 라모스, 라장군. 그래도 라모스 해야죠. 네, 그다음 반다이크. 반다이크. 네. 형 반다이크 좋아하지. 좋아하죠. 쉽게 수비하고. 네. 네. 네, 좋습니다. 위에 네. 누구죠? 혹시 내가 왜 이 선수 안 넣나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네. 네. 지금까지는 형이 다 좋아하는 선수들이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중원 중앙 미드필더 442 약간 전형이거든요. 일단 칸테. 네. 칸테 형 엄청 좋아하죠. 네. 네. 정말 좋아하는 선수죠. 너무 잘하는 선수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당연히 포그바가 있고. 네. 그건 뭐. 네. 예. 주장 아닙니까? 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생략하죠. 네. 얼마나 깎아서지 기대됩니다. 포그바는 제 팀에서 플랭 코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캡틴인가요? 수석 코치이자 캡틴이자. 아, 그럼 네. 완전 달아줘야겠군요. 완전 달아줘야지. 당연하죠. 그럼 프리킥 이런 거 다 전담. 아, 무조건 전담이죠. 아, 페널티킥 전담. 네. 네. 제가 시작하자마자 담그고 들어갑니다. 백태클. 네. 네. 그리고 왼쪽에는 역시 손흥민. 소니. 네, 소니. 네. 그리고 오른쪽 윙에는 메시. 네. 좋네요. 원래라면 호날두 아닌가요? 그 사건 전에는. 사실 지금 쓸 때 고민했죠. 호날두를 진지하게 고려했었어요. 네, 근데 그날 호날두가 골이라도 넣어버리면 그렇지, 호날두를 칭찬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바로 호날두 관련해가지고 그렇지, 네. 물론 네. 나가는 거야. 이게 뒤에 그게 뒤에 네. 나가겠지만 그렇게 이제 바로 변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메시를 뒀습니다. 그리고 투톱에는 앤디 캐롤과 형 앤디 캐롤 좋아합니다. 네, 이동국입니다. 아! 네, 인정합니다. 네. 형이 좋아하는 투톱이네, 진짜.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는 선수로만 구성하셨네요. 진짜요? 네. 왜 전술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전술적으로는 아니고 네. 이제 아무래도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이 투톱의 의존도가 아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 아무래도 형 위닝 못하는데 게임을 때 물론 제가 그 위닝을 지금 약간 게임을 못하는데 위닝은 졌기 때문에 네, 네, 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진짜 못하더라고. 네. 인정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맞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손가락 좀 안 하면 안 되냐? 너 그 영상 끝나고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이 삿대질 한다고. 아, 그래요? 너 황구라야? 네. 아, 이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very nice. 예, 예. 조수요. 네. 네. 근데 이동국하고 앤디 캐롤. 좋지 않겠습니까? 형이 이렇게 보면 전통적인 스타일들을 좋아해요. 네. 아, 시원하게 돌파해서 크로스 올리고 그 넘버 9이면 빡빡 때리고 네. 사실 형이 케인도 좋아하는데 케인 좋아하죠. 아, 근데 요구에 조금 더 이제 애정하는 선수들. 네, 네. 애정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애정했던 선수들. 그치. 제가 좀 좋아했던 선수들을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좋아요. 네. 재미 요소도 필요하니까. 맞아.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그 어떤 사연이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일단 골키퍼. 원래는 알무니아를 넣고 싶었어요. 알무니아. 근데 알무니아가 없더라고. 너무 존재감이 없는지. 패치를 아주 옛날 걸 이제 하나가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나는 골키퍼는 발데스입니다. 네. 왜? 저는 발데스가 발데스 좀 불쌍해. 알아. 뭔지 알아. 내가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제가 발데스를 보면서 왜 저래 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무리뉴의 인테르가 바르셀로나를 깼을 때 스프링쿨러 했는데 막 무리뉴 잡으러 가고 세레머니 하지 말라고 나 그때 보고서 너무 창피하다. 저게 뭔 추접스러운 짓이냐. 그래서 발데스를 집어넣었어. 네. 사실 넣고 싶은 건 알무니아였다. 네. 네. 그다음에 오른쪽 풀백 게리네빌. 게리네빌은 전 지금은 좋아해요. 근데 저 예전에 게리네빌 현역일 때 제일 싫어하는 선수였어요. 개태크라고 그래가지고 게리네빌이 아스날 선수를 많이 담궜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공을 맞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새끼 바짝 쫄게 만든다. 그런 태클이었거든요. 그 게리네빌. 네. 왼쪽은 솔직히 말해 저는 이 선수한테 감정이 별로 없는데 당시에 그냥 뭐 나름의 사연이 있었으니까 애슐리 콜. 근데 저는 애슐리 콜은 아스날을 떠날 만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할 만큼도 했고 콜을 담아두기에는 아스날이 그때 당시에 너무 작았다. 네, 좀 인정합니다. 그러나 네. 좋진 않다. 네. 네. 센터백. 지금은 무황입니다만 제가 많이 좀 싫어했었죠. 무스타피. 네. 무스타피. 파트너는? 파트너는 이거는 지금도 싫어합니다. 라이언 쇼크로스. 아, 램지. 쇼크로스 그 뭐야 디에고 코스타 막 이렇게 담그고 했을 때 좋아하지 않았었나요? 디에고 코스타를 담궈줬으니까. 네. 왜냐하면 네. 근데 쇼크로스는 아스날 팬들은 다 증오하는 선수. 램지를 그렇게 만들었고. 아, 네.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앙 쪽으로 가면 자카. 자 싫어하는이 아니라 싫어했던도 들어갑니다. 자카. 네네. 그리고 그 옆에는 전 지금 얘 싫어합니다. 찰장군. 전에도. 재밌지만 싫어하는 찰리아담. 이런 선수는 좀 싫어요. 이게 좀 개그화되고 희화화됐다 뿐이지 사실 종윤이 형이 별로 안 좋아할 안 스타일이죠. 좋아요. 네. 그다음에 공격 미드필더는 히드라. 히드라. 네, 히드라. 야, 싫어하는 선수 헤 멤버가 존나 좋아. 몇 명 빼놓고는 네. 히드라. 네. 그다음에 오른쪽은 링가드. 링가드. 링가드는 사실 되게 감정이 있다기보다 링가드한테 먹히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아스날한테 먹히면
춤추고 막 이질을 하니까 심리적인 부분을 좀 노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투톱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싫어했던 그리고 지금도 싫어하는 두 선수인데 공교롭게 네덜란드 투톱입니다. 네. 반통수랑 말상. 네네. 존나 세네 투톱이.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그 어떤 전력을 배제하고 뽑은 건데 하고 보니까 앞쪽이 좀 세더라고. 세네. 나보다 더 세다. 이동이 앤디 캐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좀 보정을 해달라고. 아 어떻게... 보정하지 마. 아니 보정. 사실 형 바짝 쓰게 해도 형이 질 것 같은데 아, 위닝을 못하니까. 야 그게 그만해. 풀스바 가기 전에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다시 위닝으로 전향해? 어? 골프 치고 위닝하고 회사에 콧배기도 안 비춰볼까? 근데 그렇게 해도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못해가지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심리전에 말려들 그게 있어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능력치가 낮아도 네. 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체감 있죠. 캐릭터마다. 그 선수를 사랑하게 되면 체감이 좋게 느껴지면서 그 선수를 잘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졌을 때 야 이건 솔직히 능력치가 비교도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왜요? 아니 근데 스쿼드는 비슷비슷해요 사실. 왜냐면 아, 또 옆쪽은 좋아. 그러니까 앞이 약간 아무래도 이동국 앤디 캐롤이 게임상의 능력치가 아마 좋지 않을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형은 지금 공격질이 되게 좋아요. 나는 공격이 세고 주원 형은 수비가 되게 좋아요. 중원 수비 이거 폭박 상태면 굉장히 좋잖아. 에, 그렇죠. 그래서 얼추 맞지 않을까. 아니, 센터백도 아, 저는 불만 없어요. 그래. 아, 저는 불만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지금 실력이죠. 네. 아 뭐 실력으로도 있겠지만 뭐 능력치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겠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넘어가라 개새끼야. 아 요새 이 방구 핫하더라고 되게. 근데 형이 이번에 방구. 존나 개핫한 방구인데 네. 이번에는 매너 있게 낀 거예요. 형이 진짜 특이하게 언제나 사람 있는 쪽으로 끼거든요. 예전에 아~ 내가 왼쪽에 있을 때 왼쪽으로 열고 지금도 요즘도 보면 그 형 밥 먹어에서도 무조건 조코비 쪽으로 맞아, 연단 맞아, 말이야. 맞아, 근데 맞아, 이번에 맞아. 그래도 사람 없는 쪽으로 아직 덕현이를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애정 어린 방구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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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약간 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아, 느낌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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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느낌이죠. 예. 근데 덕현이를 아직 예, 제 사람으로 인정을 제가 심리적으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아직 학문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원래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저도 모르게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스타에 사랑하는 베스트 그리고 박종윤의 싫어하는 베스트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다고 해서 좀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진지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게임 못한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웃기려고 하는데 나 이제 안 웃길 거예요. 자 빨리 돈 걷으세요. 이거 종윤이한테 4만 원. 뭐 회식비 내기 있나요? 회식비 합시다. 고. 동의하시나요? 해. 회식비. 자 여러분 관객이 많습니다. FC 번개맨드 FC 추맨 일단은 종윤이 형이 이제 싫어하는 놈들 베스트 11이죠? 그쵸. 네 그리고 주원이 형은 좋아하는 선수 베스트 11 맞나요? 맞습니다. 아 이게 미끄럽냐? 나왔다 장비탄. 아 왜 마 왜 오른발로 차 왼발로 그냥 바깥쪽으로 감아주면 되지 이 새끼야. 너무 못하고 반다이크 대못하고 파울 파울 됐어요. 됐어요. 오, 좋은 패스. 쓰로 쓰로. 넣어줘야죠. 아 훈수 충돌 존나 많죠 옆에. 아 형 거기서 넣어줘야죠. 늦었어. 네. 여기 몇 명이냐? 이 개발바닥 왜 붙여놓은 거냐? 존나 미끄럽구만. 개발바닥 있네 진짜. 개발바닥 무슨 똥을 밟았나 이씨. 안돼. 안돼. 누구야? 반동서! 반동서! 어디다 주냐 이 X야 개리네비 X. 아 이게 좋네 싫어하는 팀으로 꾸리면 그래. 오! 아, 패스! 노 패스 아니야! 무스타피 X야! 어! 배 때렸어! 배를 왜 때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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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씨 야 진짜 X들 보냈다 진짜. 칸테 이건 잘라줘야지. 칸테 끝까지 붙어. 야 히드라 10m 나이
포그바 이런 성실함이 있어요. 아 주원 형 오늘 진짜 진지하게 하시네요. 그래. 라이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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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어 라이온킹 아니죠. 왜 슛 슛해? 슛할 생각이 없었는데. 맞죠? 개막. 오? 됐다. 오? 팠다. 베일? 하나 하나요? 안 하죠. 안돼. 야! 야! 이렇게 자카. 아 자카한테 새끼한테 뺏기다니. 아니야. 그렇지. 반통수 보여줘라. 아 개. 아이. 최근에 본 슈팅 중에 최악의 슈팅. 진짜 쓰레기다 반통수. 형 손이 쓰레기 아니에요? 아니야 반통수가 문제 있는 거야. 개백이고. 아 흥민손. 아 무스타피 좋고요. 링가드, 링가드. 오, 됐다. 아, 나왔다, 됐다. 나왔다. 됐다. 됐다. 말상, 말상. 유니콘, 유니콘. 페가수스 말상. 반니스텔루. 이 들어가네. 물기신가요? 그 빼세요. 발바닥을. 빼도 되는데? 있어. 이거 좀 딱 됐어. 아, 너무 미끄러웠어. 굳이 안 빼고 저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발바닥 핑계 대려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정신이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게 바로 잉글랜드의 정신이지. 거의 꼬리네. 아니야. 그렇죠. 야 개. 오 됐다. 라이오킹. 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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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슛될 뻔. 키퍼 누구야? 발데스. 발데스 발데스. 알무니아가 없어서 발데스로 했어. 아 이게 안 미끄러우니까 이제 좀 되네. 아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씨. 아 괜찮아 괜찮아. 한 골만 넣자 전반에. 괜찮아 천천히 해. 어 사이즈 좋고요. 아 이런 거 뺏기면 안 되지. 어 됐다. 야 와. 와 됐다. 와 우와 한통수 페르나. 우와 우발로 났어. 와 대박이다. 뭐가 대박인데? 뭐 이런 거 처음 봐 새끼야? 네. 나 혼자 없던 퀄리티. 어? 어? 손? 이거? 아. 오! 오! 밑으로 줬어야 되는데. 알아서 할게. 아 씨. 어? 자 역습? 역습? 아 너무 무리했다. 씨. 오? 어? 됐다. 좋다. 오,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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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아, 여기서 칩샷을. 아, 와 침착하게. 와 이거 2점 슛 아니야? 2점 슛? 와 이거 2점 전 될까? 동국이요. I love you. 오늘의 득점 라이온 킹. I trust you. 뭐라고 아니 프레스 유? 난 널 누른다. 난 널 누를 거야. 난 널 누른다. 프레스 유 있나요? 아 여기 할 수 있어. 아 뭐 전반 난리 아니야. 아 처음에 너무 이게 패드에서 미끄러워가지고 정민을 완전 지배했는데 슈팅 봐봐. 와 아, 역시 지배인. 난 두 개에서 두 골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 원샷 원킬. 그래 패스도 훨씬 많고 내용적으로 완전 이긴 건데 그래서 후반전에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길 공산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추멘 팀이죠. 오 지배인. 오 됐다. 오, 우와! 자 과연 앤드 캐롤! 앤드 캐롤! 와 안 끝났어! 왼발이었어요! 와 골대 밀렸어. 우와 씨. 와 골대 지금 밀렸어. 와. 복바? 오? 캐롤! 됐다! 됐다! 오 동거! 와 캐롤! 자 보여줘 링가드! 아 왜 다리 사이로 왜 저게 들어가죠? 그러게요. 오케이 옥사이드! 나이스 라이 컨트롤! 아웃 오브 컨트롤! 아웃 오브 컨트롤 한국어 같아요. 아로 컨트롤. 아로. 근데 보여줘. 아 이건 아니지. 아 왜? 옵사이드 오케이. 옵사이드 좋네. 나이스 컨트롤. 나이스 컨트롤인가요? 아로 컨트롤인가요? 왜? 아, 됐다. 됐다. 공격수 더 많고요. 라이온킹. 라이온킹. 아. 오. 가져갈 수가 없었어. 빨리 던져 이 발데스 새끼야.
뭐해! 왔다 왔다! 짜증나게 손가락 아파 죽겠구만. 뭔가 무섭다. 짧게다. 오, 잘 봤죠? 지렸다. 와! 워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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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에즈카로! 징글벨, 징글벨, 징글, 징글벨, 징글, 에즈카로, 캐롤! 아, 마치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번개맨 두 번째 골과 추맨 두 번째 골 과정이 좋네요. 어, 난리 납니다. 잘랐어. 안 잘랐어. 잘랐어. 우와! 우와! 뺏어야 돼. 어! 어! 됐죠? 됐죠? 봤니? 아! 와, 진짜 형님 슈팅 개쓰레기네요. 아! 아! 이거 진짜 아니다. 그냥 조졌어야지. 침착하시면 날렸어. 아. 오케이. 아, 저기서 진짜 네모 한 절 채웠으면 이거 골인데. 아, 왜 그랬지? 어? 자, 보여줘, 링크들! 링크들! 봤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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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도 눈을 뗄 수 없는 이 긴박함. 어, 아, 위에 아, 막혀. 어, 됐다. 올라온다. 와. 아, 아, 나이스 베이. 이것은, 이것은,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천천히 지금 내가 흥분하는 상태야. 침착해. 0대 0이야? 마! 오, 준동이 막았어, 형님. 야, 라이온킹? 와, 이거 뭐야? 어. 라이온킹? 와, 사이드 어, 터졌다. 있다. 있다. 어? 있다. 됐다. 와. 됐다. 있다. 됐다. 와! 어, 나 이거 먹힌 줄 알았어. 아, 먹힌 줄 알았다. 아, 어, 전반전에는 지배만 했었는데 후반에는 어, 성과를 내고 있네요. 좋습니다. 헛다리? 조회슈? 패스? 출? 아! 어림없는 웨이크였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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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스위치.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밑에, 될까요? 밑에 말상? 아! 선택! 아! 반다이크! 반다이크 커버! 이게 이런... 바로 센터백의 콤비네이션! 전 이럴 줄 알았어요. 아, 말상 있어. 뭐야? 어, 잘 됐다. 12션 누구야? 손흥민. 손흥민, 잘했어. 무슨 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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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오! 잘했고! 오! 승부 이즈 스타트. 됐어요! 오! 왔다! 자? 내주고? 아! 아! 야! 뭐야! 내 찍어차! 찍어차지도 모르겠다! 와, 여기서 이동욱 인터셉트 기가 막혔는데. 내가 조졌어야 되는데. 됐다. 됐다. 됐다! 말상! 말상! 아! 말상 왜 저렇게 됐어? 말상 시작! 슛이 아까부터 왜 저래? 컨트롤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와. 아니 이 정도면 혓바닥으로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성급하게 했다. 왜 성급하게 해? 어? 흥미선? 흥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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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흥미선! 오! 아 좀 아 말상 너무 싫다. 아 옛날에도 진짜 싫어했는데. 뭐? 베이지가? 흥미선! 됐다. 아, 들어왔다. 아니야! 안 들어가요. 어, 야, 무리한 태클. 민간도 보여줘! 와, 와 슈퍼 태클. 이게 태클이죠. 이게 왜 태클하냐? 마지막 공격? 아, 왜 자꾸 걸려? 아, 이거 내가 후반전 좀 침착하게 써야 됐었는데. 자, 이제 승부차기입니다. 이거 그냥 한 번만 더 할까? 한 번만 더 하자. 승부차기 끝나면 아쉬워. 그래. 이거만에 비기면은 그 승부차기 가고. 그래. 승부차기 안 하나요 그럼? 네. 안 해. 승부차기로 하면 무슨 기분 나빠? 나 이거 아, 뭐야? 존나 긴장하셨네. 아, 야 종이랑 봐주지 마. 파울. 퇴장. 야 퇴장. 아니야. 레드. 어? 뭐야? 반통성. 저격성. 아씨. 제발. 끝났네. 아 손벼 나가. 자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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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이 훨씬 잘해 이게. 뭐? 어디 왔어? 지금 형 악수하라고 손님이었는데.